프로의 세계 18회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당신 집에서 한 발짝도 밖을 못 나간다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전화해. 내가 생각이 있어. 남편의 믿음직한 표정과 행동으로 보아 일을 크게 벌일 것 같진 않다는 눈치를 챘고 조심스레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마침 그의 아내가 받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이 빨리 말하라고 옆에서 눈으로 다그쳤다. 여보세요. 저 수연이에요. 수연은 더듬더듬 간신히 자신을 밝혔다.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야? 왜? 내 남편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이 밤에 집으로 전화한 거야? 그 아내는 예상대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사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고백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지금 옆에 있는데 전화 걸어달래서 지금 건 거예요. 잠깐 바꿔드릴게요. 뭐? 남편에게 고백했다고? 야! 너 어디서 개수작이야? 수연이 자기의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는 듯 그의 아내는 악을 썼다. 그것을 수연의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듣고 있다. 들고 있던 전화기를 뺏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정중하고 바르게 말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와이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가 저에게 들킬까 마음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요? 와이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으므로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를 믿어요? 헹? 그의 아내는 콧방귀를 뀌었다. 전 제 아내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아내를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용서해 주십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네가 수연이 남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남자 하나 옆에 세워놓고 연기하고 까불고들 있네? 기현의 아내는 어디서 장난질하느냐며 혀를 찼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전화를 끊을 테니 저희 집 전화번호 아시죠? 집으로 전화를 다시 걸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연의 남편은 상대방이 못 믿을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끊고 그쪽에서 전화를 걸도록 했다. 얼마 안 있어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수연 남편이 직접 전화를 받았고 기현의 아내는 예의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멈칫하다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있었던 그대로 다 전해주자 이정과 수연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할 말을 잃었고 둘은 긴장했던 몸이 길게 허물어지며 소파가 푹 꺼지도록 몸을 묻었다. 잠시 후 이정이 소파에 깊게 묻은 등을 떼며 수연을 똑바로 보고 먼저 말을 꺼냈다. 세상에 그렇게 멋진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넌 다시는 다른 남자 가까이도 가지 마라. 당연하지. 난 이제 남편을 하늘같이 모실 거야. 지수도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소파에 늘어져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시는 정말로 남자 가까이도 가지 마라. 온 지구를 다 뒤져도 이렇게 멋진 용서는 없을 거야. 수연은 얼굴빛이 환해지며 좋아했다. 언니, 나도 남편이 용서를 해줄 줄은 어느 정도 기대했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용서할 줄은 정말 몰랐어. 우리 남편 대단한 거 맞지? 수연은 남편에게 용서받은 어젯밤 하늘이라도 날 것처럼 날개를 단 듯 행복해했었다. 그래서
남편 출근하자마자 언니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상대로 언니들이 알아주니 기뻤다. 이정과 지수는 수연 남편의 이해심에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수연의 행동으로 보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하긴 성경에도 나오잖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죄뿐이라고. 지수의 말에 지금 그 말이 왜 나오냐며 한바탕 웃었다. 언니들, 내가 맛있는 거 쏠게. 우리 장어 먹으러 가자. 나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이 딸린단 말이야. 암만, 먹자 먹어. 셋은 동네에 가까운 풍천장어집에 가서 그동안의 각자의 고민으로 입맛을 잃었던 식욕을 싱싱한 장어를 보며 되찾았다. 좀 전까지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던 장어는 뼈가 발린 채 해체되면서 기절했는지 잠시 평평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해체된 장어는 숯불 위에서 익어가면서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동그랗게 말리고 있었다. 장어는 지금 뜨거울까? 그래서 몸을 동그랗게 마는 걸까? 이정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잠시 고개를 흔들고 노릇하게 구워진 한 점을 집어 깻잎 위에 올려놓고 채 썬 생강과 저민 마늘 한 점을 집어 장어 위에 쌈장을 발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깻잎을 동그랗게 오므려 수연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서 먹고 기운 차려. 한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 오랜만에 쌈을 받아 먹던 수연이 약간 인상을 썼다. 왜 그래? 그동안 먹지도 못한 데다 오랜만에 곱기가 들어오니 잇몸이 힘이 다 빠져 있었는지 잘 씹어지지가 않아. 수연의 어리광 아닌 어리광에 이정과 지수는 그만 풋 하고 웃고 말았다. 장어의 힘인지 점점 수연은 생기를 찾아갔다. 용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수연의 초췌했던 거친 얼굴은 어느덧 사라지고 생글 웃기까지 했다. 수연의 남편이 용서했다지만 앞으로 살면서 수연의 바람 문제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인가 그것이 염려되었다.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아내의 바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살면서 문득문득 수연 남편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는 지수와 이정의 얼굴빛은 점점 시들어갔다.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만약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용서를 빌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대입해서 생각하니 온몸이 떨리며 어지러웠다. 좀 전에 수연에게 말했지만 아마 수연의 남편 같은 멋진 용서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뿐일 것 같았다. 수연이 부러웠다. 어느 정도 배가 차자 수연이 지수 언니를 보고 기분 좋은 얼굴로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을 지었다. 지수 언니, 지금 장어구이를 먹으면서 생각한 건데 내가 남편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거든. 그런데 지수 언니를 보며 딱 그게 떠오르네. 그 언니가 했다던 이쁜이 수술하고 나서 섹스하면 정말 남편이 더 좋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지수가 당황하며 반문했다. 언니, 이쁜이 수술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지수가 놀라는 표정을 짓자 수연은 더 놀라는 눈빛으로 이정 언니를 쳐다봤다. 지수 역시 수연에게 질문을 받아놓고 바로 옆에 있던 이정을 노려보며 말했다. 넌 내가 분명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걸 입도 싸게 다 떠벌린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정은 순간 느닷없는 상황에 당황했다. 그 얘기는 오래전 일인데다 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생각났고 지수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제와 몰랐다는 사실 앞에 당황했다. 기가 막혀. 나는 더 심한 비밀이 있었는데도 아무에게도 네 비밀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지수는 화를 내며 일어났다. 일어나는 지수를 이정은 따라 일어나며 급하게 말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그때 그 상황을 전화로 말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전화를 받질 않았었던 거야. 문자로도 남겼었는데. 됐어. 어떤 상황이 됐든 넌 나와의 약속을 지켰어야지. 그래, 너는 거기가 좁아서 좋겠다.
지수는 홧김에 이상한 말이 튀어나갔다.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때 너희 남편이 너를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며 폭행범으로 몰고 가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지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게 막았었는데 그래서 그 수술 이야기를 할 수 없이 말했던 거야. 너 지금 행동을 보니 네 남편은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소문이 나도 좋았다는 거야? 난 내 남편이 흉악범이 되든 말든 단지 내가 이쁜이 수술한 걸 누가 아는 게 싫다고. 지수는 길길이 뛰며 불같이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니? 난 내 남편이 차라리 폭행범이라는 소문이 나서 정치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거든? 난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지수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뭐라고? 아니,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놔둘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수가 언젠가 잘했다고 말해줄 줄 알았던 사건이 이제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 앞에 모래성 무너지듯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었다. 내 가정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왜 내 남편 일에 그렇게 나서는 건데? 난 네 남편 일이라기보다 네가 매맞고 산다는 소문이 난다는 게 화가 났었던 거야.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니? 수연이 좌불안석으로 앉아있다. 지수에게 사정했다. 언니, 만약 내가 이정은 입장이었어도 언니가 폭행당했다고 소문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아.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지수는 눈에 힘을 주며 수연을 나무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연은 역시 지수 언니가 잘못 판단하는 거라며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 이정 언니 편을 들어주었다. 이정과 지수는 다시 좋아지려 했던 관계가 수연의 의도치 않은 말에 둘의 관계는 다시 불편하게 되었다. 서로 잘 통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주 오해하게 된다는 그것이 불편했다. 수연은 남편에게 용서받은 마음에 들떠 이쁜이 수술 정도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다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정 언니가 그때 그 말을 해주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언니, 어떻게 나 때문에? 수연은 대수롭지 않은 말에 지수 언니가 노발대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걱정이 되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이정은 걱정은 되었지만 그때의 상황에선 자신으로선 최선의 선택이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믿었다. 아니야, 언니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단 말이야. 수연은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수연아, 왜 그래? 수연은 곧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하얗게 질린 놀란 얼굴로 불안해했다. 언니는 아, 도대체 무슨 말인데 더듬고 말을 못해? 언니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언니가 김프로와 만나고 주고받은 문자와 동영상을 지수 언니가 갖고 있었단 말이야. 뭐라고? 정말 미치겠네. 내 문제 간신히 해결됐나 했더니 동영상이라니. 도대체 우리 아무래도 굿이라도 하던지. 우리 알바트로스 하루도 사건 없이 조용한 날이 없다. 흐. 이정은 수연의 말에 하늘이 노래졌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수는 이정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놓고 정신을 차린 이정은 벌벌 떨고 있는 수연에게 질문했다. 그럼 우리 연습장 사람 중에 이 사실을 너 말고 누가 또 알고 있는 거니? 지수 언니 말로는 나만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었어. 지수 언니가 진짜로 극비라면서 보여줬거든.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말하며 보여줬을지도. 혹시 그 영상 너도 갖고 있니? 암튼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지 그건 나는 몰라. 여기 이건 내가 지수 언니 몰래 전송해서 받아놓은 거 갖고 있긴 있어. 그리고 이것 또한 사실인데 지수 언니는 내가 이 영상 가지고 있는 거 몰라. 몰래 받아놓은 거야. 수연은 슬쩍 자신의 핸드폰을 이정에게 건네주었다. 이정은 김프로와 섹스 후 몸이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 글을
멀쩡한 정신에 그것도 옆에서 울고 있는 수연과 같이 읽어보자니 기가 막혔다. 그리고 동영상은 정말 같이 볼 수 있는 지경이 아닌 낯뜨거운 장면의 연속이었다. 혹시라도 이 문자와 영상을 남편이 볼 거라는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다. 세상이 다 알아도 남편에게 이 영상을 보게 할 순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딱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언니, 내 핸드폰에서는 지금 삭제했어. 난 이걸 맹세했고 아무한테도 전송하지 않았어. 내 아이들을 두고 맹세할게. 이정이 지수에게 문자를 여러 번 남겨도 답장이 없자 이정은 지수네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골프 연습장 회원들로부터 전화가 조용한 걸 보면 지수가 여기저기 전송하지 않은 것도 같았다. 이정은 며칠 전 심심하던 차에 미연이 전화해서 라운딩 하자고 연락이 와 그러마 하고 약속한 운동 날짜가 내일임을 생각하자 마음이 심란해 펑크 내고 싶었다. 그러나 골프는 혼자 하는 운동도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엔 갑자기 취소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매너 골프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다음 날 필드를 개 끌려 나가듯 나갔다. 마음이 불편하니 볼을 치는 건지 뭔지 정신이 없었다. 같이 라운딩하며 미연과 그외 멤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볼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동영상이나 문자 사건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쨌거나 이정은 다음부턴 누구와도 부킹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젠 아주 골프 세계 자체가 지겨워졌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라운딩을 마치고 샤워 후 미연의 차로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미연이 맥주를 한 잔 권했다. 기분도 꿀꿀하던 차라 그런지 오늘따라 맥주가 잘 들어갔다. 보통은 운동 후 두세 잔 정도면 딱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기분인지라 소맥을 연거푸 다섯 잔이나 마셨다. 평소엔 즐기면서 천천히 마셨는데 오늘은 즐긴다기보다 들이붓는 느낌으로 마셨더니 눈치가 이상한지 미연이 물었다. 언니,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오늘 골프 칠 때도 웃지도 않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무슨 일은. 오늘 볼을 엉망으로 쳤으니 기분이 그래서. 언니야, 언니는 언제나 샷이 기계처럼 정확해서 사람 맞나 싶더니 오늘 보니 언니도 사람이구나 싶더라. 내가 그랬나? 그럼, 이제와 말이지만 언니야 언제나 정확해서 볼을 칠 때는 좀 사이보그 같은 느낌이었어. 사람이면 우리처럼 좀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칭찬이지? 고마워. 그렇게 술이 조금씩 취기가 오를 때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팀 중에 미연을 바라보면서 아는 척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혹시 한미연 씨 아닌가요? 미연은 어디서 본 듯한지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더니 생각난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다. 예전에 퍼블릭 코스에서 조인했던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상록시시 오셨었나 봐요? 네, 미연 씨네 바로 뒤 한시 티업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볼 치느라 정신이 없어서 바로 뒤에서 치시는지도 몰랐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그늘집에서도 만났었는데 눈인사를 드려도 전혀 저를 몰라보시기에 일행분들도 계셔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동행분들이 모두 미인이신데다 볼까지 잘 치시고 이거 정말 반칙입니다. 남자는 미연이 알아봐주자 아주 신이 나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눈까지 던졌다. 반칙이라니요? 미연이 어리둥절하며 되물었다. 아, 예쁜데다 볼까지 잘 치시니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앉아있는 동반자들이 크게 웃었다. 이 정도 남자의 일행들을 힐끔 보았지만 그렇게 나쁜 인상들은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어디 가서 한 잔 더 할까요? 미연이 우리 일행을 바라봤고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미연이 그들에게 말했다. 안 되겠어요. 같이 온 사람들이 다들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10분만 가면 아는 형님네 별장이 있는데 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그곳에서 와인이나 한잔 하시죠. 술이 싫으시면 뭐 커피 한 잔씩만 간단히 하셔도 좋고요. 별로 늦은 시간도 아닌데. 미연은 일행과 이정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눈으로 물었다. 이정은 입으로 정확히 대답했다. 싫어. 난 집에 갈 거야.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이정과 생각이 달랐다. 오늘 남편도 늦게 온다고 했고 밥도 먹었고 뭐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분위기 좋은 별장에서 우리 와인 한잔 하고 가자. 저 남자들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나도 술보다는 뷰가 끝내주는 분위기 좋은 별장이라니 잠깐 들러 커피 한잔 마시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요즘 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멋진 별장이라니 미리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연은 갑자기 머리를 가까이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남자들 다 젊고 분위기도 있고 말이야. 오늘 처음으로 같이 라운딩한 미연의 친구가 덧붙여 말했다. 그래, 진짜 저 정도 남자들 만나기도 어렵지. 골프 칠 때 봐봐. 어떻게 된 게 다들 앞뒤로 노인들 뿐인데 오늘은 뒤에 오는 남자들이 비교적 꼿꼿한 젊은 남자들이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하긴 했었어. 미연 친구의 꼿꼿한 젊은 남자들이라는 말에 삐죽삐죽 웃음들이 나왔다. 그때 미연의 친구가 또다시 거들었다. 원래 인연은 우연을 가장하고 오는 거 아냐? 오늘 아침 토정 비결이 인연을 만난다고 나왔거든. 아무래도 난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토정 비결을 보니 젊은 것이? 이정은 말하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냥 언니 사는 게 하도 심심하니까. 다들 의견이 그렇다면 나도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시간 돼. 자동차를 하나로 움직여야 할 때 혼자만 빡빡 우기는 이기적인 여자들을 싫어했던 이정은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젊은 동생들의 기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연이 그 남자 차를 뒤에서 따라갔다. 얼마 가지 않아 땜을 끼고 위치 좋은 곳에 저 멀리 불빛이 반짝였다. 와, 저긴가 봐. 별장이 아니라 별천지네. 앞에 가는 저 사람이 형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좋은 위치에 저만한 별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 남자를 따라 별장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별장 안은 이태리 가구들과 샹들리에로 번쩍번쩍거렸다. 예상했던 대로 고급스러웠다. 별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 이사장! 어서 오게! 미녀들을 모시고 오다니 역시 이사장 실력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떤 노인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사장이라 부르며 격하게 반겨주었다. 눈은 재빠르게 우리 일행을 뱀처럼 훑었다. 회장님이 아껴주시고 늘 불러주시니 제가 고맙지요. 허허, 같이 오신 미녀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아끼는 와인 한 병을 꺼내야겠구먼. 이정은 약간 취기가 있었지만 흔들리는 기억 속에서 그 노인네가 처음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초집중해서 그 노인을 기억해 내려 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정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정 언니가 저분을 알아? 아는 건 아니고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 그래? 난 처음 보는데? 아, 기억났다. 연습장에서 한번 본 사람이야. 우리 연습장? 응, 우리 연습장에서 한번 봤었어. 그렇구나. 우리 연습장 회원 중에 이렇게 부자가 있었구나. 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 우리 그냥 빨리 나가자. 이정은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연습장에서 이정을 유심히 쳐다보던 노인의 끈적한 눈길이 온몸에 뱀이 기는 것처럼 기분이 나빴었다. 오자마자 어떻게 그냥 나가, 언니. 미연은 소개한 사람을 신경 쓰는 몸짓을 하며 오자마자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커피 한 잔씩만 하고 바로 일어나자고 했다. 알았어. 딱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적당히 일어나기야.
미호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 그냥 술은 됐고요.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왜요? 오늘 회장님이 기분이 좋으시다며 아끼는 와인 도멘르로이 르시브르 그랑꾸리와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시라고 주방에 지시했다는데요. 네? 우리 저녁을 먹어서 배도 부르고 그렇게 한가하게 술 마실 시간은 안 되는데요. 그래요? 같이 와인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아쉽군요. 이사장과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오신 분을 그냥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아줌마를 불러 커피와 과일 좀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정과 일행은 여기까지 와서 커피도 마시지 않고 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커피가 나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향이 좋은 커피와 고급스러운 접시에 과일이 품격 있게 담아져 나왔다. 노인이 말했다. 다음번에 꼭 와인 한 잔 같이 해요. 우리 주방장이 요리 솜씨가 대단하답니다. 정식으로 저녁에 초대할게요. 김지수. 어머님,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지수의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전화했다. 얘야, 요즘 아범이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더라. 용하다는 한의원 소개받아 보약 지어서 보냈는데 아범이 잊지 않고 잘 먹는지 네가 체크 좀 해라. 또 보약이요? 그래, 아범이 말 안 튼? 네, 아직 전해받지 못했어요. 쯧쯧. 어제 아범이 마침 집에 들렀기에 차 뒷자리에 넣어줬다. 아범이 깜빡했나 보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빼먹지 말고 잘 먹도록 네가 좀 챙겨라. 집안의 기둥이 건강해야 만사가 형통하는 거야. 지수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웠지만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피곤한지 코를 골면서 한밤중처럼 자고 있었다. 지수는 어머님 부탁도 잊고 얼른 약을 가지고 올라와 남편 일어나면 데워놓았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문을 열고 뒷자리를 보니 한의원 이름이 찍힌 박스가 있었다. 그걸 집어 들고 나오려는데 언뜻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 다시 차문을 열고 그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건 못 보던 핸드폰이었다. 핸드폰을 열려고 보니 지문인식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상한 기분으로 들고 올라가 자는 남편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휴대폰이 열렸다. 그녀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파랗게 질려 단말마의 소리를 내지르며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후들거렸다. 처음엔 일반 포르노인 줄 알았다.